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아토믹 멀티커터 DCS-354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디월트 멀티커터 시리즈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 제품이 DCS-354고요. 그 다음 355, 356 이렇게 3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제품은 DCS-354 아토믹 시리즈인데요. 참고로 아토믹 시리즈는 저렴하고 컴팩트하면서 성능은 XR 제품보다 떨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DCS-355 한 가지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세 가지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아토믹 시리즈 354는 분당 최대 18,000 OPM입니다.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DCS-355는 최대 2만 OPM입니다. 이 제품과 355 제품은 약 2,000 OPM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납니다. DCS-356 그 제품은 3단으로 속도 조절이 됩니다. 1단이 13,000, 2단이 17,000, 3단이 2만 OPM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속도를 조정하는 버튼이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356은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355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355와 356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3단으로 속도 조절되는 버튼이 달려 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54와 355는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4는 분당 최대 18,000 OPM, 355와 356은 최대 2만 OPM 해서 이것과 2000 OP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 날 교환하는 레버, 날 교환하는 레버가, 이거는 검정색 플라스틱인데 355와 356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색이지만 금속 재질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금속인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354는 XR이 아닙니다. 355는 여기에 XR 표기가 되어 있는데 354는 XR이 아닙니다. XR이 아닌 점, 그리고 날 교환하는 레버가 검정색 플라스틱인 점, 그리고 분당 진동수가 2000 OPM이 낮은 점, 그거 세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동일한 제품입니다. 멀티커터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라인더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그라인더보다 작업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그라인더는 먼지가 나고 불꽃이 튀고 회전을 이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단점들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기보다 그라인더로는 좀 위험하거나 애매한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이걸 사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석고보드 시공할 때 전기 복스를 따낸다, 아니면 우리 많이 쓰는 손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을 자를 때, 샌딩기가 닿지 않는 구석진 곳을 샌딩할 때, 아니면 뭐 벽이나 바닥 표면에 있는 실리콘 같은 그런 이물질을 제거할 때, 스크래퍼 기능이죠.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의 무게는 공식 사이트상에 1.1kg로 되어 있습니다. 1021g, 1kg 정도 되고요. 여기에 가벼운 2A 배터리, 1377g입니다. 날을 띄우는 방식은 여기 있는 이 레버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각도는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끼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D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 스위치는 가변 속도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 스위치를 누르는 압력을 조정해서 천천히 돌릴 수도 있고 빨리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변 속도 트리거이면서 여기 있는 버튼은 락장치입니다. 락장치이면서 트리거 고정 스위치입니다. 연속 버튼이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버튼을 밀어주면 락이 돼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레버를 놨을 때만 작동이 됩니다. 연속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트리거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 락장치를 밀어주게 되면 연속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장 빠른 속도일 때만 이 연속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을 베어툴로 구매를 했는데 본체하고 날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목재 전용 날 같고 하나는 다용도 날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날은 고탄소광이고요. HCS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고탄소광 날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 날은 바이메탈 날입니다. 이렇게 날이 두 개가, 기본 날이 두 개가 들어있고 요 링하고 요 고정할 수 있는 볼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용도가 뭐냐면 듀얼트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날의 뒤에가 뚫려있는 이런 디자인인데 대부분의 다른 멀티쿼터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디월트 전용 날은 이렇게 끼울 수 있지만 다른 브랜드의 날은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는 건데요. 이 링을 여기에 얹은 다음에 날을 여기다 대고 이 육각렌치로 쪼여주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돌출된 부분과 여기 있는 구멍들, 이 구멍들을 맞춰서 끼워야 고정이 확실하게 돼서 이 날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출 홈이 너무 얕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구멍 파져 있는 이 홈과 이 돌출 부분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확실하게 체결된 느낌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용하려고 할 때 이 날이 이 전용 날이 없고 이 날밖에 없다 하면 한 번씩은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의 날을 사용할 수 있게 호환성 때문에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품을 같이 끼워주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별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날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가 뚫려 있는 이 날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월트 미국 사이트에 가서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올렸던 리뷰를 봤더니 354, 355, 356 대부분이 99%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만족을 하지 않나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는 이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가방에 여러 가지 공구들을 같이 넣어 놓았다가 그때는 넣어 놓을 때는 이 버튼이 작동이 안 되게 락을 걸어 놓고 공구통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꺼내려고 보니까 이 락장치가 망가져서 가방 안에서 이게 작동이 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 버튼 트리거를 누르고 락장치를 고정을 해서 연속으로 사용하는 버튼이 망가져서 연속 모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리뷰들이 거의 만족한다는 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355만 출시되어 있지만 354는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약 70불 정도에 구매를 하였고요. 배송비가 약 10불 정도 들어서 80불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